야 병철아 어저께 누구 집에 갔는데 누구 집 안에 교통 표지판이 있대? 야 이게 뭐고? 아 집 안이니까 30km 이하로 달리지 말란 소리지? 아니 자산 보유 30억 이하는 출입 금지라고. 야 그러면 이거는? 아 이거 우리 집이 너무 넓어서 걸어서 못 들어온다고. 야 그러면 이거는? 국산차는 견인해 간다고. 와 이거 억수로 좋네. 그래. 아니 뭐고 뭐 이거? 넌 덕궁보다 더 유해한 존재야. 접근 금지라고! 아니요. 100% 오리지널 강남 남자. 흥춘이라 그래. 아니요. 이미테이션이 불가능한 명품 남자 오춘이야. 그만! 오춘아! 정말 반갑구만! 반가워! 여러분 같이 인사할까요? 반갑구만! 반가워! 여러분 같이 인사할까요? 아니야! 야, 우리 바빠. 돈 쓸 시간도 부족한 사람들이야. 야, 그래 맞다. 우리 유럽으로 명품 쇼핑 가야 되니까 방해 좀 하지 마라. 뭐라고? 명품 쇼핑! 여러분 함께해요! 명품 쇼핑! 요즘 누가 명품 쇼핑하니? 명품 쇼핑! 그런가 압구정 느낌, 얘들아! 뭐야? 먹고? 뭐? 어? 아니야! 요즘 압구정 트렌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해외의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뉴질랜드의 마오리 정아리! 도 정말 좋지만 세계 문화유산하면 문명의 발원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니! 야! 야! 야 잠시만. 야. 야, 니 내랑 7080 같이 하던 윤영빈이 아이가? 윤영빈이 맞는 것 같은데? 윤영빈이 맞다, 아이가. 야, 니 자존심도 없나? 왜 계속 우리 꺼내 설정거려?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못 웃길 것 같아서. 니 있으면 웃기기 더 힘들다, 임마. 들어가, 임마. 빨리 들어가, 임마. 야, 임마. 너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솔직히 애가 저보다 잘 생기십니까? 예! 이런 씨. 자보다도 누가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안 창피하나? 그럼 이렇게 입어도 안 창피한 이곳! 이곳이 어디니? 압구정동! 지나가는 사람들과! 안녕. 인도 전통 복장이야. 준비됐다, 얘들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우리 패션 7080 흥춘이 오춘이 이번 주는 어딜 갔을까? 흥춘이 오춘이 보고서 도저히 웃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진 흥춘이 오춘이 방송국 보도국 같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지. 흥춘이 오춘이 보도국 가서
정말 멋지게 사진을 찍어서 뒷사진을 보면 알 수 있지. 뉴스 작가분들이 개콘에 나오고 싶어 하시지. 카메라 감독님들은 과연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들을 찍는 카메라를 찍어봤어. 바로 이 사진이야.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심령사진 같지. 근데 지금 개그 콘서트도 카메라 감독님은 이런 장면으로 얘를 보고 계셔. 카메라 감독님께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감독님 잘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흥신이 호춘이 이걸로 모자라서 직접 화면 안으로 들어가 봤어. 앵커분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지.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연습을 해보자. 대본 연습을 했지. 부탁을 드렸지. 전 국민을 웃기게 하기 위해서 제발 웃지 말아주십시오. 하지만 못 참으셨어. 좀 더 빠르고 올바른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KBS 보도국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요즘 밖에 나가서 돈 펑펑 쓰는 사람 많은데 기분 좋다고 막 나가지 말고 느낌 갖고 호흡 갖고 필 충만할 때 그때 문화 체험을 하란 말이야.